이번엔 진짜 했어. 가슴을? 근데 나 솔직히 엄청 컴플렉스고 계속 왕찌찌 발사 하는데 애들이 왕찌찌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막 그래서 몸 이게 맵시가 다르니까 이번엔 진짜 했거든. 내가 보여줄게. 이 뽕브라이 가슴 졸라 커 보이지? 장난 아니지? 나 뽕브라이 걔 진심인 거 알지 얘들아? 공연하다가 양말 집어넣어가지고 양말 튀어나오고 싱가포르에서 진짜 지금도 수치스럽지만 속옷 가게 거기 그 브라 이게 모아주다가 꼭지 튀어나와가지고 그 썰도 있었잖아 강남 지하상가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뽕브라를 해준 거야. 그래 봤자겠지 뭐 뽕브라가. 근데 입었는데 개 좋은 거야. 보여? 겁나 찰랑찰랑한 거? 얇은 거 보여? 진짜 편해. 그냥 졸라 가볍고 봐봐 매끈하잖아. 심리스인데 이게 여기가 살도 안 보이고 엄청 매끈해. 이게 지금 쫙 달라붙는 거거든? 보통은 쫙 달라붙는 걸 입으면 잘못하면 여기에 껴 이런 식으로 껴. 그래가지고 한번 옛날에 남자친구가 옷이 여기 껴있는데 해서 이게 옷이에요 자꾸 들어가 되게 옷 되게 잘못 산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그런 적 있단 말이야. 솔직히 공감하잖아. 솔직히 너는 공감하잖아. 그런 건데 보면 알겠지만 부자연스럽게 하지 않아. 근데 보면은 진짜 솔직히 졸라 커 보이잖아. 옆에서 봤을 때 하나도 안 뜨잖아. 여기 앞에까지 꽉 찬 거 같잖아. 옆에가 하나도 안 떠. 진짜 졸라 편하고 뽕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좀 폭신폭신 겁나 폭신폭신해.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거 말고 옷을 한번 갈아입고 나올게요. 와 개쩔지 않냐 진짜. 보여? 보여 보여? 장난 아니지? 옆에서 봤을 때 졸라 커 보임. 지금 찌찌 커진 김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팬미팅 해야 돼서 가슴 수술했다고 한번 속여보게. 엄마! 유라야 어디야? 방송? 나 방송해. 팬미팅 엄마 나왔어가지고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다고 전화 한번 해보라 그래서 한 거야 사실. 소감 그래? 좀 얘기해주세요. 예. 너무너무 정말 가슴 뛰는 시간들이었지. 그래. 그리고 보니까. 엄마 드디어 그날 프라다 가방 들었다며? 장롱에만 아니. 있다가 그날 들었다며? 내가 못 봤거든 엄마? 그거를 안 든다고 그랬는데 나라가 들으라 그래가지고 프라다 가방 들고 왔다며? 아니 그니까 가방을 그렇게 팬들이 어머님 오늘 가방 들고 오셨네요 이러면서 가방을 보고 웃는 거야 그래서 엄마 나 팬미팅 한다고 살 뺐잖아.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엄마한테 혼날까봐 말을 못한 게 있거든. 뭐? 좀 달라진 거 없어 나? 모르겠는데 가슴이야 뭐 늘 뽕부라 하니까. 아 근데 뽕브라 말고 이번엔 진짜 했어. 가슴을? 근데 나 솔직히 엄청 컴플렉스고 계속 왕찌찌 발사 하는데 애들이 왕찌찌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막 그래서 몸 이게 맵시가 다르니까 이번엔 진짜 했거든. 그래서 혼날까봐 아, 네. 방송에서 이제 전화를 한 거지. 말이 안 나오네. 여자가 좀 찌찌가 있는 게 예쁘잖아. 근데 인위적인 어떤 물질을 가슴 쪽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 몸이 그게 괜찮아? 거부하지? 몸이? 지금 인위적이진 않잖아 솔직히. 어디서 수술했어? 아, 크라시앙 성형외과에서 해서 크라시앙이 가슴을 잘한다 그래갖고. 아니 크라시앙이고 시라시앙이고. 아니야 크라시앙이 중요한 거야 엄마 지금. 아니 나 지금 광고 중인데 옷이 크라시앙 거거든. 근데 그런 김에 이제 엄마한테 가슴 수술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옷이 참 이쁘고 잘 어울리는 거야. 차분하다 지적이고 지금 그러고 보고 있는데 가슴 하는데 막 심장이 빨리 뛰네. 얼굴 빨개진 거 같은데 엄마 많이 화난 거 같은데.
요거 크라시앙이라는 브라자 광고야. 아. 브라자 광고. 뽕브라 광고. 엄마도 받아서 갖다 줄게. 뒤에 봐봐 엄마. 티 하나도 안 나지? 브라자 그거. 너무 예쁘다 유라야. 그거만 해. 너무 자연스럽다.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예뻐. 정말 무서웠어요 순간. 저 찌찌 수술 안 합니다. 어머 표정 봤냐? 와 레전드. 크라시앙이고 시라시앙이고 가네. 어? 이래서. 아 여러분 시라시앙 아니고요 크라시앙입니다. 빅몰 에이블리에서 1위를 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거 이름이 리얼 컴포트 브라예요. 정말 개편한 뽕브라란 얘기죠. 크라시앙에서 보내준 것도 보여드릴게요. 전후 이게 그냥 누브라로 가린 거? 이게 크라시앙 입은 거 가운데 차오르지? 근데 나시 입은 거 같기도 하고 브라 티도 안 나고 옆에 살토끼도 없고. 그리고 남자친구 갑자기 들이닥칠 때 막 안경 끼고 있다가 아 뭐라고? 아 30분 뒤에 온다고? 아 괜찮은데? 이러다가 졸라 준비하고 이럴 때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 글래머인 척 하면서 왔어? 아 고마워. 그 앞에 두고 가줘. 아 쌩얼이야 빨리 가. 가. 이렇게 해줘야지. 맛이가 나잖아. 안 그러니? 참 브라자 맛집. 참 뽕브라 맛집. 거기 가서 사시라고.